26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맞지? 네, 문제에서 대충 그릴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자, 이런 두 점 AB가 있는데, AB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래. 그럼 내가 이 접선을 꺼야 되겠네. 그러면 얘의 접선을 이렇게 껐어. 됐나? 그리고 이렇게 껐어. 접점이 여기 있다 칩시다. 수직이래.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 A의 X좌표가 얼마래요? 얘는 1,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죠. 1 집어넣으면 3 나오네요. 1,3 맞나? 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정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이게 끝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식부터 구해봅시다. 미분하면 기울기 나오죠. 미분계수 f 프라임 x가 얼마인데요? ex-2 봐. 따라서 기울기 f 프라임 1은 얼마인데? 1 대 기울기 1입니까? 아, 따라서 얘는요, y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왜?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셋, 이 직선은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죠. 예. 기울기, 왜냐하면 두께가 수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셋, 얘랑 얘랑 기울기가 90도로 맞는다는 말은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란 말이고, 그러면 이 식에서 F'이 2x-1이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거든. 그때 x좌표를 구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이게 기울기에 대한 식이지, x에 따른.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겠죠. x쌤이 지금 그래프를 잘못 그린 거지. b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정리됩니까? 쌤 하는 말?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게 0, 얼마? 이게 B 좌표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껐을 때 이게 A가 1,3이야 되네. 맞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는 좌표에 대한 감마 구함 다 구하면 그러면 쌤 이 점 좌표 봐요. 0,2고 0 집어넣으면 3 나오네요. 그게 결론적으로 이게 두 개가 Y값이 똑같다는 거죠. 맞지? 끝났네. 이 직선 어떻게 보여요? 직선 y는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x죠. 맞지? 근데 0 집어넣으면 뭐 넣어야 된대? 3 넣어야 된대. 그럼 뭐 넣으면 돼요? 이거잖아. 그럼 a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b는 3. 두 개 다 알아요. 답은 2겠죠.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이해 되겠어요? 27번 보겠습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케이지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36번 반복했대요. 미쳤죠. 자, 일단 반복했다는 좀 이따 써먹고 지금 우리 이 양분부터 정리해야 돼. X라는 거를 흰 공이 나오는 횟수잖아. 맞지? 네. 맞나? X는 B 총 몇 번 시행? 36번. 한 번 시행했을 때 나올 확률은 뭐? 전체 보이 개수가 4 플러스 K입니까? 네. 4 플러스 K 개수 중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흰 공이니까 얼마? 이래야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 키니까 얼마 나와야겠네? 이거 EX 구하자. 이건 여기서 구합시다. EX 얼마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36 곱하기 4 플러스 K분의 4 했더니 24였다며. 예. 그럼 약분하면 많이 되잖아. 맞아. 24일로 4 플러스 K로 가면 되지. 대나 무슨 말인지? 예. 36 곱하기 24분의 4는 K 플러스 4잖아. 됐니? 네. 이거 이거 약분하면 11을 약분하면 이거 3이고 2. 이거 2. 이거 이거 약분하면 2. 2. 이거 6이가 네. 그럼 K 얼마 되나? 2. 2 되겠네. 맞니? 예.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VEX입니까? 예. 얘는 뭔데요? 어떻게 나와요? 4VX죠. 제곱에서 나오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V까지 구하면 되네. 실제로 쌤 얘는 다시 정리할게요. X는 이 양분법을 따릅니다. 36에 6분의 4입니까 이거? 네. 그럼 3분의 2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그 여기서 기대값 나왔죠. 그래서 여기 기대값은 얼마였고 24였다 맞지? 그럼 VX 어떻게 보여요? 24 곱하기 3분의 1이 얼마 나와요? 8. 다 했죠?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8이니까 얼마 나와요? 32. 되겠습니까? 예. 할만하죠 이것도? 예.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28번 봅니다. 지금 27, 28번이 전부 다 통계 파트예요. 일단 평균변수 X는 평균의 M이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거 봐봐. 이거 잘 알아야 돼. X가 알파보다 작은 확률과 X가 20-알파보다 작은 확률을 두 개 더하니까 얼마 나왔다? 1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이 뭔데요? 얘랑 얘의 값은 평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인 놈입니다. 봐봐. 정규분포가 이렇게 됐어요. 자, 자, 이런 애들 치고. 쏘리. 왜 그림을 못 그리지? 그냥 갔다. 그냥 이걸 하자. 자, 잘 돼 있어. 근데, 여기가 지금 센터인 평균 M이겠죠? 맞아? 근데, 특정한 알파가 어떤 값이 어딘지 몰라. 알파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못 보네. 근데 맞죠? 일반적으로 알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알파가 만약 여기였다면 알파보다 작은 확률과 맞나? 또 20-알파는 마찬가지로 이쯤에 있겠죠. 20-알파보다 작은 확률. 그럼 이거 왼쪽인 확률과 두 개 다 1 나온다는 거거든. 그럼 다시 생각해봐. 두 개 더해서 1 나왔다는 말은 이거 넓이는 이거거든요 지금. 맞나? 예. 근데 뒤 얘 넓이가 뭐가 되는데 이 넓이가 되면 되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으면 두 개 다 1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와 얘는 평균으로부터 뭐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죠. 맞지? 그럼 평균은 뭐 할 수가 있죠? 왜?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20, 2로 나누면 얼마 돼요? 10.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거야.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그때 이거 평균이 얼마였고요? 10이었고요. 표준편차가 2였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래? P, X가 뭐보다 9 이상 K이야 합니까? 뭐 나눠서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자 나눠서가 아닌 거죠. 표준 정규분포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P 얘는 어떻게 돼요? 표준편차가 2죠? 네. 별다른 9고 평균이 10인가 알아냈죠? 네. 그 다음에 이거 Z 맞니? 그 다음에 얘는요 2분의 K-10입니까? 네. 이거 핸들 확률이 0.6247 정도. 근데 얘는 정리하니까 P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나? 예. 마이너스 0.5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알파로 갑시다. 그냥 잠깐. 요걸 내가 지금 그냥 알파로 잠깐 나왔어요. 그냥 저기 2차나서. 자 그러면 잘 생각해요. 0부터 여기 0이 어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0부터 0.5까지는 이 넓이는 어떻게 돼요? 0.195가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부터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랑 여기 나오는 얘랑 두 개 더하니까 얼마나 왔다? 0.6247이잖아. 맞니?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이 넓이가 나오겠네. 얼마 나와요? 2 433이가? 예. 433이 나온다고. 0.433이 나온다고. 맞죠? 그럼 다시 얘가 Z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0부터 알파까지 이 넓이가 0.433이 나왔대.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 0.433이 나왔다는 게 1.5란 말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돼? 1.5가 되면 되죠? 얘 이름이 0.5고 마이너스 0.5, 얘는 플러스 1.5 맞지? 그럼 끝났네. 양변이 2 곱하면 얼마 돼요? K-10은 3입니까? 예. K는 얼마 돼야 돼? 14. 그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14. 14. 이러시면 됩니다.